우회하는 차량들이 많이 몰리는 서초구 주요 이면도로에서 보행로 개선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도로 재포장을 시작으로 안전 울타리 설치와 주정차 단속도 강화됩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초역 인근의 한 이면도로입니다.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들 사이로 보행자가 서로 뒤엉켜 걸어갑니다. 인근 반포대로의 정체를 피하기 위해 우회하는 차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좁은 골목길에 주정차 차량과 양방향 통행 차량이 섞여 한동안 고성과 경적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요. 말도 못해. 네? 말도 못해. 내 그냥 물어. 저 길이 맥히면 일 다 풀어. 일 넘어져 넘어가려고. 저보니까는 차가 많이 못 비껴온다고 그래 해놓으면. 이처럼 보행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면도로에 안전 통행을 위한 장치가 마련됩니다. 이미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됐고 이면도로를 따라 안전 울타리가 새로 추가됩니다. 보행로 개선 구간은 서초대로 40길과 효령로 49길, 반포대로 20일, 23길이며 6월까지 도로 포장과 전신주 이설, 하수관로 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좀 더 보완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대로가 주는 이면도로의 영향까지도 좀 고려해서 그런 개선이라든지 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좀 같이 진행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버스 승차대 추가 확보와 횡단보도 정비 등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